사실상 계절을 한 거는 좀 사고를 좀 전환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 그걸 다 이해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명리는 그렇게 만만하고 녹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건데, 왜냐하면은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목화 토금수 이렇게 말로만 했잖아. 이게 도대체 감목이 뭔지, 인목이 뭔지, 뭐 이걸 알아야 이게 상생이 되는지 상극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참 멀고도 멉니다. 이게 두 달 안에 끝날까 싶기도 하고, 야 이거 이러다 또 6개월까지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 걱정된다 진짜. 어쨌든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할 거니까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을 하잖아요. 뭐 생어라고 그걸 하는데, 양은 생하죠. 생하고 음은 극하다예요. 여기 또 합도 있죠.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양이 생하거나 대체로 이렇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죠. 가령 이제 감목, 병화, 무토, 경금 이런 애들은 생을 참 잘하는데 인수는 생을 못합니다. 얘들은. 근데 이제 그것도 조건이 있죠. 감목이라는 것은 목생화를 잘하는 거죠. 그리고 수생목도 잘 되죠. 수생목도 잘 됩니다. 병화는 목생화를 잘하는 거지 화생토를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병화라는 것은. 무토는 토생금을 잘합니다. 이걸 밑으로 써가지고 판서가 엉망입니다. 토생금을 잘합니다. 물론 화생토도 잘 됩니다. 경금은 금생수도 잘 되고, 이것도 토생금도 잘 됩니다. 임수는 수생목은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수극화를 잘하느냐? 임수는 이상한 놈이에요. 수극화도 잘 못해요, 임수는. 참 임수란 놈은 희한한 놈입니다. 임수가 많으면은 이거를 보통 임수라는 놈은 화를 끄트리지를 못해요. 이거는 뭐를 만드느냐면은 수와 상쟁만 만듭니다. 수와 상쟁. 독특한 겁니다. 그럼 금생수는 또 잘해요. 금생수는 참 잘하더라. 참 잘하더라. 목생화, 수생목. 극도 있죠. 목은 목국토를 참 잘하죠. 목국토를 참 잘합니다. 병화는 화극금을 못하죠. 뭘 못합니다.
무토는 뭘 잘하죠? 토국수를 아주 잘합니다. 경금은 금국목을 잘합니다. 토생금도 잘하고 금생수도 잘하고 근데 목생화 수생목 목국토 국토 잘하고 병화는 화극금을 못하죠. 뭐 병화 경금 이러면은 경금이 상하는 법이 없죠. 일반적으로 화라는 것은 원래가 금을 극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극을 하긴 하죠. 근데 이거는 보통 재련의 개념이죠. 재련. 그래서 화생금 이렇게 얘기해요. 화생금. 그러니까 금이 상하다. 금이 화에 의해서 상하다. 이제 금이 상하다. 이건 이제 신금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금. 신금, 청간 신금. 이게 화에 의해서 상하죠. 유금이 상하지는 않아요. 이게 나중에 하겠지만 천간의 신금과 지지 유금을 같이 보면은 아니 되옵니다. 근데 이것도 뭐에 상하죠? 정화에 의해서 상하는 거지 병화에 의해서 상하진 않죠. 왜? 병화는 화극금 안 한다며. 병화는 화극금, 병화는 오로지 몸 안에 목생화만 합니다. 화생토도 안 해요. 화생토도 안 해. 이 화생토가 안 된다란 뜻은 무슨 말이냐면 화극금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금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화생토가 안 된다란 이야기는 토가 두터워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두터워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게 토가 두터 이 토라는 게 정화 무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이 이름이 화생토라고 그러죠. 갖다가 화생토 전형적인 화생토를 우리가 정화 무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정화가 토를 생해서 토가 두터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경험이 쌓였다고 이야기하죠. 경험이 쌓였다. 경험이 쌓였다. 그거 한번 해볼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오행의 상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거는 방금 한 거예요. 사실은 계절을 하면서 목생화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라는 것도 잘 써야 되는데 펼치다 그러면은 금생수예요. 목생화 같죠. 자꾸 목생화를 펼치다고 하는데 목생화를 펼치는 게 아니야. 펼치다라는 것은
확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확장. 영역을 넓혀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금생수예요. 우리가 뭐 사업 영역을 넓히다, 뭔가 이렇게 확장을 하다, 이런 건 다 금생수예요. 목생하는 펼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행하다예요. 그래서 목생화가 지나치면 이것 찔끔, 저것 찔끔, 요거 찔끔 하는 거예요. 목생화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목생화지, 뭔가 시장 상황을 장악하는 게 아니에요. 목생화는 잘 돼봐야 영업맨밖에 안 돼. 목생화는 잘 돼봐야 영업맨밖에 안 돼요. 그냥 아이디어가 뛰어난 거예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란 뜻이지,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움직인 게 목생화지, 목생화를 자꾸 확장했다 그러는데 확장하고 목생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금생수가 문어발식으로 막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수월 같은 경우도 수월이라는 것은 금생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금생수의 준비. 수월생을 내가 팔방미인이라고 한 게 그런 거라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수월생이 뭐 이렇게 뭐 연기를 한다, 이거는 팔색조 연기를 하는 거예요. 수월생이라는 게 확장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한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겨울은 뭐냐? 그것도 금생수인데, 그거는 팔색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겨울은 그냥 이거는 금이니까 가능성 이렇게 얘기했고, 겨울은 그냥 대놓고 한 거예요. 이거는 대놓고 벌린 거예요. 대놓고 한 거라고. 아예 대놓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거예요. 나의 의지에 의해서. 술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달린 거예요? 금생수가 확장이니까 어디에 달린 거죠? 수에 달린 거지. 수월생들이 수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멈추느냐 움직이느냐가 결정되죠. 그래서 이 확장성을 가장 잘 만들어내는 수는 자수가 만들어낼게요. 그래서 수월생이 자수를 보면 확장성이 뛰어나니 참모로서 제격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월생이 수월 자수가 있으면은 안 끼는 곳이 없다. 안 끼는 곳이 없다. 이 사람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게 수월 자수예요. 그래서 목생화는 실행하다. 화생토라는 것은 이거는 이게 익숙해지다. 익숙해지다. 계속 익숙해지다. 반복하다. 숙련되다. 이게 화생토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있죠. 이게 화생토예요. 운에서 우리가 화생토 운이 오면은, 화생토는 이거 알까? 뭐 이렇게 화생토 운이 오면은 계속 그냥 일상의 반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에서 목생화 운이 오면은 그동안에 내가 미뤄왔던 걸 어떻게 실행하러 나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행하다. 토생금이라는 것, 이거는 남다란 뜻이, 저기 이 남다. 결과가 나오다. 이익이 생기다. 이게 토생금이죠. 결과가 남다. 이익이 생기다. 토생금.
그래서 토생금이란 거는 실적을 만들다는 뜻이에요. 실적을 만들다. 결과를 만들어내다. 실질적 가치가 생기다. 항상 토생금이란 것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환산 가능한 게 바로 토생금이에요. 금생수라는 것은 확장의 개념. 아까는 이제 확장 이야기 하다 보니까 금생수를 펼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금생수라는 것은 보전하다죠. 보장되다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을 항상 유지하다죠. 이게 이제 금생수죠. 금생수. 참 의미는 좀 간단한 의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생목이라는 것은 그냥 안주하다죠. 그냥 현재 제자리를 지키다죠. 자기 동네를 안 벗어나다죠. 금생수는 막 벗어나요. 팔방사방팔방으로 막 벗어나요. 수생목은 자기 동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생목이에요. 토생금이라는 것은 계속 이윤을 추구하는 거고, 화생토는 반복 작업하는 거고, 목생화는 무언가를 자꾸 일을 시작을 하고, 목생화는 포기하다 돼. 포기하고 시작. 목생화는 시작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포기도 빨라요. 포기도 빨라. 목생화가 잘 되잖아요. 포기도 빨라. 너 잘못했지? 어? 포기도 빨라. 우리가 목생 안 되는 사람들 진짜 똥꼬집에 똥꼬집. 포기를 안 해. 목생학 안 되면은. 왜? 그거 하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목생학을 했으면 금방 시작한 거잖아. 금방 시작했으니까 또 다시 하면 돼. 포기가 빠른 거예요. 목생화가 안 되면 뭐 하나 하는 게 힘드니까 포기도 너무 힘든 거야. 똥꼬지. 그래서 목도하식된 인간들이 꼴통들이에요. 꼴통들. 목생화가 전혀 안 되잖아. 나 같은 인간 목도하식. 내가 목도하식이잖아. 목도하식. 목도하식이 뭐예요? 목이 왕에서 화가 죽은 게 목도하식이죠. 내 팔자, 꼴통 팔자 보여줘? 무신, 을묘, 갑진, 경호, 습. 얘도 습을 조장하죠. 습. 얘조차도 습이야. 얘도 열화라 그래가지고, 얘도 습한 화예요. 목다와시, 꼴통. 뭐 시작하는데 뭐가 한참 오래 걸리죠. 이거 기초반 할 거라고 내가 3년 전부터 생각한 거거든. 시작하는데 3년 걸려서 3년.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렵게 시작하는데 이걸 내가 쉽게 끝내겠냐고. 내가 미치지 않는 이상 내가. 3년 전부터 이거 언제 하나. 시작이 어려워. 목생화가 된 사람은 금방 해. 그냥 말 떨어지기 전에 벌써 하고 앉아 있어요. 눈치만 살피다가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2년 3년.
그래서 내가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을 좋아하나? 나 첫사랑한테 고백한 건 실패했는데. 첫사랑도 아니고 짝사랑이구나, 짝사랑. 실패한지 성공이냐 내가 알 수가 없어. 내가 그 물어봤는데 사람들이 다들 명쾌한 대답을 안 해줘.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옛날에 제가 재수할 때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걔하고 항상 같이 댕기던 여자가 있었는데 걔가 별명이 나은이었어요. 별명이 나은이었다고. 여자애 단짝 둘이 같이 다니잖아. 근데 걔하고 같이 댕기는 여자애가 있는데 걔 여자애 별명이 나은이었어. 그래서 왜 나은이냐고 내가 물어봤대 애들한테. 그래서 줄임말이래. 못난이의 난. 근데 정말 그렇긴 하더라. 참 별명 너무 이쁘지 않나요? 난이 그러면 너무 이쁘잖아. 근데 못난이의 난이야. 뭐 하다 글로 갔지? 아, 이글로 가야 돼. 목다시 글로 가야 돼. 한 달, 두 달, 석 달. 목다와시. 뭐, 목생하는 포기도 빨라. 그래서 목사가 잘 되면은, 목사가 잘된 사람하고는, 모르겠다. 살기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3년 걸렸습니다. 3년 걸렸어. 드디어 대망의 3년 만에 하는구나. 화생토는 아까 이야기했죠? 정화무토. 정화무토. 이딴 게 화생토다. 토생금, 그리고 이제 음이 있죠, 음. 이거 하다가 또 이렇게, 음까지 못 갈라. 뭐, 마지막 시간이야. 뭐, 좀 늘어져도 상관없고. 할 건 다 해야지. 음은 기본적으로 그걸 하죠. 을, 정, 기, 신, 개. 얘는 목생화가 안 되죠. 목생화, 불능. 목극토, 불능. 수생목은 돼요. 얘는 화생토 가능, 화극금 가능, 목생화 가능, 모만 감목, 임목만 가능. 화생토나 화극금은 뭐 다 돼. 얘는 경신검 다 할 수 있고 화생토도 무기도 다 할 수 있어요. 얘는 목국토가 다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을목도 사실 기토도 목국토 안 한다. 이거는 목도 안 돼. 안 돼. 왜냐하면은 목국토라는 거는 우리가 목국토라는 거는 목국토란 것은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점유가 안 돼. 기토, 토극수 안 됨. 토생금은 세모. 화생토도 세모. 세모가 생겼네. 신금은 금극목은 아주 잘합니다. 갑을목 안 가려. 얘는 안 가려. 갑목 못하는 줄 알았죠. 잘해요. 금생수는 개수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돼. 얘도 세모. 토생금은 세모. 그 다음에 개수는
개수는 아주 개판이다. 개수는 수생목은 안 됩니다. 수생목은 안 됨. 금생수는 잘 됨. 그리고 수극화는 자랑. 수극화는 자랑. 야, 진짜 판서의 마왕이다. 어? 판서의 마왕이다, 판서의 마왕. 판사의 악마라 그럴까? 미칠 것 같죠? 판사를 이딴 식으로 하니까. 막 짜증날라 그러지. 응? 막 이런 거 보고 막 못 참아하는 사람이 있거든. 막 저딴 식으로 막 판서를 못 하는 거야. 막, 어? 막 주먹 불끈불끈 쥐고 막. 응? 쟁제라서 그렇습니다. 뭐, 다, 뭐 하면 다 쟁제래, 나는. 모든 것에 변명이야, 나는. 쟁제. 그렇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내가. 을목은, 일단은 무토를 목국토는 못해요. 목도 못하고, 그리고, 원래 목국토라는 거는, 목국토라는 것은 의미가, 이제 일반적으로 갑목무토를 목극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제 을목이라는 거는 뭐 무토를 보면 당연히 목극토가 안 되고 을기 이렇게 되면은 을기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목극토가 되기는 되는데 갑목무토는 이거는 점유라고 이야기해. 점유. 내가 장소를 차지한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일종의 정복이라고 해도 돼. 정복. 내가 적극성을 띠고 그 자리를 내가 보존한 거예요. 그게 목국토거든. 그래서 우리가 무토 임수 이러면 제방을 쌓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토 임수는 제방 그래요. 제방 강을 쌓았다. 근데 무토 임수 갑목 그러면 튼튼한 제방을 쌓았다고 이야기. 이게 원래 목국토의 개념이에요. 튼튼한 제방을 쌓았다는 뜻이에요. 튼튼한 제방을 쌓아서 사람들이 나의 보호 아래 무리를 지어서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무토 갑목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임수가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 사람들이 막 모여. 그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보자. 경자, 신축, 이민. 2022년만 되기만 해봐. 젠장. 아. 나는 경금까지 있어. 다 죽었어, 이제. 갑목무토라는 것은 내 땅을 선포한 거예요. 내 땅을 선포한 거. 내 땅이다. 내 영역이다. 그리고 일종의 자기의 어떤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임수가 있으면 제방을 쌓은 걸 이야기하는데 기열이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공생한 거예요. 공생, 공존. 그게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갑목무토는 갑목이 주인이 되는데 을목기토라는 것은 이거는 을목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편의를 봐주면서 잘 사이좋게 살아간 거. 그래서 임수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거는 그냥 서로가 나눠먹게 해요. 그래서 을기에 임수가 들어오면은 서로 공동이익을 배분하다, 분배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거는 임수 들어오면은 갑목 주변으로 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목국토 개념에 대해서 원래 아무것도 몰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 리가 없지. 목국토를 설명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봐도 기초 안 갔죠. 기초를 가장한
기초가 맞는 듯 하다가 설쳐서 뛰잖아, 이게. 그게 이제 목국 투어예요. 그래서 목생화는 안 됩니다. 목생화는 당연히 을목이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목다화식, 을목정화 이렇게 되면은 화가 꺼져 버려요. 그냥 을목정화 돼 버리면은 정화는 꺼져. 을목병화 이러면은 목생화가 되지는 않고 을목이 그냥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을목이 병화를 보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을목이 병화를 보면은 경금으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을목이 상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을목이 그냥 무탈하다는 뜻이에요. 을목은 해수나 자수를 해수를 봐야지. 을목은 해수를 봐야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갑목은 화를 봐야 발전해요. 을목은 수를 봐야 발전을 해. 을목은 화를 보면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을목이 병화 보고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을목 병화 보면 피곤하기만 해요. 을목 병화 본 사람 봐봐. 주변에 휩쓸려가지고 바쁘기만 뒤지기 바빠. 더군다나 경금까지 있어봐. 내 몸이 아니야. 인생 조졌어. 네? 본인이라고? 올해 만난 분 있어요. 을목, 을병합대 병화 또 있고. 그냥 희생양이 희생양. 자기 인생 없는 사람. 을목 병화 본다고 좋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을목이 병화 보면 나는 을목은 조용히 있고 싶은 존재예요. 병화를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내 몸을 고달프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을목이 병화만 보면 좋다 그러게. 실제 사주 봐봐 좋은지. 좋은 꼴을 가끔 보기는 보지만 별로 못 봤어. 그러니까 앞으로 을목 병화 보고 좋다고 하지 마요. 듣는 을목 숨길라니까. 을목은 해수를 보는 게 제일 편해요. 자수도 간단해. 자수는 근본을 만드는 수기 때문에 자수는 뿌리를 만드는 수예요. 해수는 자양분을 공급하는 수예요. 자수는 병화를 봐야 보는 수야. 자수는 병화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수만 있고 병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몸에 뭐야 지금 똥똑 오른 거예요. 영양분만 크득하고 배출이 안 되는 거야. 자수는 분해가 안 돼요. 을목이 자수를 보잖아요. 큰일 나. 분해가 안 돼요. 그 병 생겨요. 갑목이 자수를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을목이 자수를 보는 거는 병 생겨. 정신병부터 생겨요. 그래서 을목 자수 병화 이렇게 되면은 가장팔자예요. 자수 을목한테 자수는 치명적이지. 해수를 봐야 돼, 해수. 갑목한 근데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쉽게 이야기하면은 해수는 수생목만 하는 거예요. 양분만 공급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수는 뿌리를 똑바로 박아라는 이야기예요. 땅에다가 단단히 고정을 시켜라는 이야기예요. 을목은 자유로운 존재거든. 근데 자수로서 뿌리를 박아놓으면 되나? 안 되는 거지. 1년생 풀 보고 100년 살으라고 한 거야. 그 사람 죽으란 소리 아니에요? 근데 병화까지 있어봐. 죽음이야.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 아, 간단한 거잖아. 저기 땅 보면 해는 여기 있고 자는 밑에 있잖아요. 여기는 을이 올리고 여기는 갑이 올리는 거지. 그렇잖아. 축토도 마찬가지예요. 자수가 축토 보면은, 아, 을목이 축토 보면은 여기에다 근한 거예요. 여기는 현실적인 건, 여기는 이상적인 건한 거죠. 여기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여기는 딴따라. 을축이라는 것은 딴따라. 딴따라. 예술한다라는 거예요. 을축, 그럼 예술하다라는 뜻이 예술. 똑같은 근이에요. 그래서 수생목은 잘 되는데 뭐라고? 해수만 가능하다. 자수하면 뭐가 된다? 똥똑 오른다. 똥똑 오르면 노랗게서 죽죠. 정화는, 정화라는 것은 화생토를 자라죠. 뭐 무기토를 가리지 않습니다. 화극금도 참 잘합니다. 경신금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목생화를 잘하는데 목만, 갑목만 됩니다. 을목정화는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을목이 정화, 이게 습이잖아. 습이 뭐가 있죠? 을목, 계수, 뭐 있나 또? 이게 두 가지밖에 없네. 습은 원래가 을목이 습이에요. 습 이렇게 습과 습을 조장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습은 을목이에요. 근데 습을 조장하는 게 있어. 무토계수라 그래가지고 얘들은 습한 거 아니야. 얘는 그늘을 해서 습을 조장했다라는 거고, 계수도 습을 조장해, 습을 조장한 걸 이야기하는 거. 얘는 안개 꼈다고 이야기하지. 얘는 이제 화를 가렸다고. 둘 다 화를 가린 거예요. 무토계수 화를 가린 거. 그래서 무토는 장소적 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계수라는 것은 인간적 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무토가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사 가면 돼요. 도망가면 돼. 사람으로부터 도피하면 돼. 이거는 장소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토란 건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팔자가, 팔자에 뭐 천간에 병정화가 있는데 무토가 들어왔다. 그 목생화가 주춤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간목병화가 있는데 무토가 들어왔고 목생화 주춤하니까 뭐 할 때 이사 갈 때가 된 거예요. 지금 2년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된 거라고. 근데 계수는 못 벗어나요. 계수라는 것은 가장 친밀하게 나와 오래도록 같이 동고동락했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뭐 지역이라고 해도 되고, 내가 그곳을 떠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계수가 있는 사람들은 못 떠나. 이거는 습해도. 습이 나쁜 거는 아닌데 이제 습으로 인해서 정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습이라는 것은 아까 수생목 뭐라 그랬어요? 수생목. 수생목이 습이에요. 수생목이 습. 봄철이 습이죠. 봄이 습이죠. 봄, 습. 봄, 습. 한, 난, 조습할 때 봄이 습이죠. 나는 여름, 조는 가을, 하는 겨울. 습한 팔자들은 이사를 가도 자기 반경 2km를 잘 안 벗어나요. 습한 팔자들은 그냥 요 안에서 뱅뱅뱅뱅 맴돌아.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습한 팔자들은. 익숙한 것만 한다는 뜻이에요. 익숙한 것만 한다는 거. 그래서 을목은 내가 좋아서 안 움직이는 거고,
무토라는 것은 그림자가 져서 떠나야 될 거고, 개수라는 것은 내가 이미 종속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누군가의 허락 없이는 떠날 수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라는 게 결코 좋은 것도 아니야. 결국 개수라는 것은 누군가한테 종속됐다는 뜻이에요. 자꾸 나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내 곁을 안 떠나는 떨거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불가항력이란 뜻이지. 을목은 내가 좋은 거예요. 좋아서 한 거. 기토는, 토국수는 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습니다. 기토계수도 토국수 아니에요. 기토계수 토국수가 아니고, 나중에 의미는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오늘은 토생금도 애매하죠. 토생금도 애매하고, 화생토도 참 애매하다. 애매하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설명은 다음에. 이건 참 애매해요. 개수는 수생목을 절대 못합니다. 천간에서는 무조건 못해요. 수생목을 절대 못합니다. 개수가 수생목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토. 근데 이것도 수생목 잘 되는 거 아니야. 억지로 하는 거라서. 그리고 금생수는 잘 되죠. 뭐 경금, 신금 가리지 않고 금생수가 다 잘 되는 게 개수입니다. 뭐 경금이 있으면은 뭐 금다수탁 된다. 금다수탁 돼도 생은 생이야. 뭐가 이게 뭐가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된다는 별로 없어요. 뭔가 불량할 수도 있고 다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해석의 문제예요. 경금계수가 금생수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금생수 돼요. 경금이 들이미는데 지가 안 되고 어떻게 배겨. 되는데 다만 우리가 경금이 계수를 보는 거는 계수 입장에서 경금이란 것은 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다수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면 과하면 과한 대로 살아. 애정이 지나친 거예요. 스토커가 옆에 붙어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처럼 경금계수라는 것은 애정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관심, 지나친 사랑,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라고. 뭐 생이 안 된 이딴 이야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고. 목다화식도 해석을 하라고. 생각만 많고 실행을 안 옮긴다고. 기임 탁수라고 하지 말고. 기임 탁수가 뭔데? 웃자라고. 맨날 좋다 나쁘다만 이야기하고 앉아 있어. 기임 탁수라는 것은 그냥 필요한 것만 몇 개 뽑아 쓴 게 기임 탁수예요. 기임 탁수. 기임 탁수라는 것은 키토가 임수라는 보물 창고에서 몇 개 뽑아 쓴 게 기임 탁수야. 해석을 합시다. 해석을 하자고. 해석.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명리를 배울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좋다 나쁘다. 알겠죠? 이 말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손님이 자꾸 물어보면 예 좋습니다는 해야 돼 나중에. 무조건 좋다고 해야지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마무리할 때, 갈무리할 때 쓰는 용어고. 나로 왜 좋다 나쁘다 얘기를 안 하겠어 하지. 손님한테 뭔가 설명을 해줘야 될 때, 뭔가 현상을 이해를 시켜줘야 될 때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하면은 명리를 할 때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뭐다? 덕담이다. 아 진짜요. 명리에는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를 해? 응? 애가 좋다 나쁘다 이게 말이 돼요? 사는 게 좋다 나쁘다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용어는 감정적인 용어로 쓰지 현실적인 용어로 쓰진 않는다고. 응? 뭐 시세가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인생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 해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해. 하더라도 그건 나의 감정적인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주 볼 때는 좋다 나쁘다는 그냥 덕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적어도 저한테 공부하실 생각이 있는 분은 좋다 나쁘다는 이야기 하지 마라. 왜냐? 사주를 좋다 나쁘다라고 이분법으로 보는 순간 사주는 안 보인다. 왜? 분석이 안 되니까. 안 보여, 진짜예요. 모든 걸 좋다 나쁘다라고 해석하려고 그러면 사주 해석이 안 돼. 절대 안 돼. 불가능해. 이해돼요? 참아요? 선배님 신분을 탄서가 얽혀가지고 거를 뛰셨는데 간단하게. 천간 신금? 네, 지금 음간 하시면서 천간 신금. 안 했나? 네. 안 했어, 내가? 네, 계속 넘어가서. 아, 그렇구나. 네. 오. 금극목은 아 그렇게 안 했구나. 금극목은 다 잘해. 을신충은 당연히 잘하는 것이고 을신충은 딱 봐도 잘할 것 같죠? 갖다 날라치기 할 것 같잖아 을신충. 간목도 잘 패 신금은. 쪼각쪼각 내버려요. 잘 패. 뭐 생체긴 한다 그러는데 안 그래. 병금보다 더 무자비한 게 신금이에요. 더 무자비. 경금은 간목을 다듬지만은 신금은 간목을 반토막을 내 간빠이제 갈기갈기 찢어버려. 더 무서워요. 그래서 금극목은 신금만큼 잘하는 게 없어. 아주 무자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생수는 신금은 계수만 하죠. 임수를 금생수하는 부분 없고 그건 이제 금침이죠. 신금 임수 금침. 금침이 뭐예요? 소속되다는 뜻이죠. 금침이라는 건 소속.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다는 뜻이에요. 금침이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갈아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금침되는 때는 뭐 회사를 옮겨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아타다란 뜻이니까 뭘 바꾼다란 뜻이에요. 소속을 바꾸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물 바뀌냐 물 아니냐 그거야 그냥. 물 바뀌었는데 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 소속 바꿔라.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조건으로 가라. 신금 임수를 보면은 가장 안정화되는 거예요. 아, 물에 빠졌으니까 얼마나 편해. 토생금은 원래 신금이라는 거는 토생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생금이 필요가 없는데 유금도 그렇고 신금도 그렇고 굳은 금이죠. 우리가 경금이라든지 지지신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토생금이 필요하지만은 천간신금이나 지지유금은 이미 굳었기 때문에 토생금 필요 없는데 토생금을 대면 더 좋아요. 그걸 갖다 복지라 그러지. 쓰고 남는다라는 뜻이에요.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거예요. 발전적인 측면. 꼭 발전해야 돼? 쓰고 남으면 안 돼? 그걸 불로소득이라 그러죠. 신금이나 유금이 무토나 기토가 있으면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 매달 딱딱 떨어지는 이자 소득이 있다란 이야기. 머리를 잘 굴려봐. 내가 지금 설명을 다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원리학습. 진도가 나가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원리를 이해하시라고, 원리를.
아, 그럼 당연한 거지. 근데 그건 금생수기 때문에 토생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활자금이라는 뜻이고, 금생수라는 것은 보살피고 내 구역으로 만들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금생수거든.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오행의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거 이해하면 돼요. 그거를. 그걸 이제 얼마나 본인들이 응용을 하느냐의 문제겠지. 절대 이거는 명리는 물고기를 잡아다 줄 수가 없어. 물고기 잡는 법을 지가 알아야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인지 난 모르겠는데 지금 하는 데까지 해봐요. 수국화? 개수가 수국화하는 거. 개수는 이제 개수는 수국화를 잘하죠. 개수는 수국화를 정화도 수국화를 잘하죠. 잘하고 병화도 능이 끄트리죠. 그 종속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개수라는 것은 도망 못 가는 거라고. 병화가 개수를 봤으면은 꼼짝 말아요. 정지 상태. 만약에 뭐 병화가 있는데 개수 운이 왔다. 그럼 정지 상태. 도망갈 데 없음. 순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순응해라. 더 이상 발버둥 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내 머리가 돌이면 언젠가는 돌 깨지는 소리가 나겠지 뭐. 네, 또 다음 주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